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읽기를 위해서 파닉스를 배워야 할지 발음 기호를 배워야 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99%가 발음 기호가 아닌 파닉스를 배웁니다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하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닉스는 언제 배우고 발음 기호는 언제 배우는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파닉스는 적어도 듣기가 완성이 된 사람 또는 영어 글자를 잘 못 읽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환경 그런 상황에서는 파닉스를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듣기가 안 되고 바로 영어 읽기를 하는 사람 또는 주변에 영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경우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는 발음 기호를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자, 파닉스는 그 영어 글자를 읽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힌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선생님들, 파닉스를 침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외인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어 단어는 80%는 파닉스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파닉스만 배워도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단어가 예외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예,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예, 100% 예외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느 게 예외인지 모르니까요. 예, 말하기 좋아서 그게 예외인 거 빼면 80%는 예, 파닉스 법칙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외를 진짜 그 단어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예외인지 그냥 그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를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닉스는 그냥 힌트를 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영어 듣기가 돼서 영어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 그 소리를 머릿속에 기억했던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야, S는 무슨 발음 나고 T는 뭐 발음 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파닉스의 역할인 거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듣기가 완성됐거나 아니면 주변에 영어를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몰라도 파닉스를 정확히 몰라도 그래도 그냥 물어보면 알려주는 사람들이 수시로 있는 경우에는 파닉스를 배우든가 말든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듣기가 안 돼서 영어 소리를 전혀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는 사람 단어,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단어를 읽었을 때 그 단어를 소리로 접하기 전에 문자를 읽히게 되면 그 단어를 파닉스 법칙으로 읽게 되면 내가 그 단어를 옳게 읽었는지 틀리게 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가 지금 이 단어를 잘못 읽었다, 뭐 잘 읽었다 이거를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뭐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바로 수시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를 배워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영어 사전이요. 영어 사전에 보면 친절하게 영어 단어가 나오고 그 옆에 항상 영어 철자가 나옵니다.
영어 철자가 사전을 보면 사전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에 중요하겠죠 영어 철자가 나오고 발음 기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의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발음 기호를 알면 발음 표를 알면 이 단어가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 사전의 역할은 이 단어가 어떠한 발음을 갖고 있는지 발음을 알려주는 역할이 한 가지인 거고요. 발음. 사전의 역할은 발음을 알려주는 게한 가지.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또한 가지. 그래서 사전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만약 발음 기호를 모르게 되면 사전의 큰 역할, 50%에 해당하는 역할을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발음 기호를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발음 기호는 문자 교육, 소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듣기가 안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발음 기호가 있어서 그 단어의 발음을 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가 안 되면요. 단어를 한두 번 들어서는 절대 그 발음을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가 된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그 발음을 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파닉스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번 들으면 거기에 내가 발음을 읽어버리니까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서 꼭 발음 기호를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미국도 파닉스를 배우는데, 예, 한국도 파닉스 배워야 된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파닉스를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듣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상 영어를 예,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은 파닉스를 배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예, 영어 듣기가 전혀 안된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는 영어 소리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어 듣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 소리를 내가 충분하게 듣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어에 대한 소리가 내 머릿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태. 예. 이런 상태에서는 그 단어의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 발음 기호를 보고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발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도 파닉스를 배운다라는 말로 파닉스를 옹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 오해이고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파닉스를 배워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또한 가지 진짜 맞춤을 말씀드리면 예,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파닉스 교육을 다 시킵니다. 모든 학원에서 처음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가르치는데요. 파닉스를 배워서 그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읽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속는 거죠. 영어 다 파닉스를 배워서 읽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어 파닉스를 배울 때요. 선생님이 옆에서 읽어줍니다. 야, 이거는, 파닉스를 뭐 법칙 있겠죠. 파닉스 법칙을 적용하면서 읽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파닉스 법칙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파닉스 법칙을 정의해서 이 단어는 뭐야? 무슨 발음이야? 라고 수시로 쉬운 단어를 여러 번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파닉스를 읽는 게 아니고요. 파닉스 법칙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들어가지고 그 쉬운 단어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보다는 좀 어려운 단어를 놓고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놓고 거기서 생각이 나는 파닉스 법칙이 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파닉스를 안 읽고 예, 많이 들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닉스에 대한 그 맹신, 예, 근거 없는 믿음, 예,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영어 교육을 망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영어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듣고 말하는 영어면 파닉스조차, 발음 기호조차 배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 학습 영어, 읽고 쓰는 영어를 하겠다 그러면 파닉스 대신에 반드시 발음 기호를 같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호는요, 우리가 한자를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영어 읽기와 한자 읽기는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